식으로 이제 액젓이 들어가서 또 이런 김맛이 좀 짭조름한. 짭조름한. 예, 그런 것들 하고요. 짭조름 달콤 매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담아주시면 완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색다른 김치입니다. 또 버섯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금방 겉절이처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네. 팽이버섯 김치 완성이 됐고요. 네. 자, 말씀드리는 동안 지금 뭐 아주 그냥 이야. 자, 양파 보세요. 양파가 이제 부드럽게 자, 그렇지만 네. 퍼지진 네. 않게 이렇게 네. 익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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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양파는 다 익은 거고요. 여기다가 양배추 넣어주시고요. 양배추. 예, 양배추도 생으로도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너무 푹 익히시지 마세요. 씻는 식감 있게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네. 네. 그다음에 국수도 같이 좀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국수도 넣어서 무침해지죠? 이야, 네. 아니 색다른데요, 아주 그냥. 네. 진짜 이거 무슨 그 일본 그 우동 전문점 같은 데 가면은 카레 우동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아까 새우랑 조개가 다시 들어가야지 되죠. 아, 얘네들 한번. 네, 여기서 한번 이 카레 맛이 배어 들어가야 되니까 또 같이 다 집어넣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살짝 한 번만 끌어올리게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대파 우스 썰어놓은 거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카레 자체가 간이 돼 있어요. 네. 간이 돼 있지만 오늘은 카레 일반 카레라이스보다 좀 국물을 많이 잡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싱거울 수가 있거든요. 그 나머지 간을 간장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아, 간장으로? 예. 근데 이 간은 무조건 넣지 마시고 맛을 보시면서 간을 네. 보면서 그렇죠. 조개 국물을 내서 또 조개 국물도 좀 짭조름하거든요. 그렇죠. 하거든요. 아무래도 처음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간을 볼게요. 네. 좋아요. 좋은데 제가 조금만 넣을게요. 조금만. 네. 네. 한 큰술 정도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요리의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게 간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숙주는요. 네. 진짜 한 김만 센다는 생각이 들게 그렇게 딱 올려놓으셔서 해주시면 이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 숙주는 지금... 이렇게 해서 불 꺼도 이 안에 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계속 익어요. 그렇죠. 여열로.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 끝냈어요. 이제 한번 해갖고. 뜨실까요? 여기서 옮겨서 뜰까요? 그럴까봐요. 네, 여기 하나 받쳐주시면 제가 옮길게요. 네. 자, 여기서 놓으시고. 여기 혹시 집게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집게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국수, 국수 밑발 해서 보세요. 국수도 탱글탱글하게 이렇게 잘 삶아줬고요. 이거는 새우도 이렇게 풍성하게 조개도 들어가줘야지 되고요. 네. 그래서 1인분씩 이렇게 나눠서 담아주세요. 자, 보시면 양배추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국물도 약간 국물의 농도를 보시면 아시겠죠? 네, 걸쭉해요. 네, 걸쭉하게 아주 막 그냥 일반 우동처럼 맑은 게 아니고요. 카레가 들어가 있으면서 이제 걸쭉하면서도 이렇게 든든한 느낌을 든든한 예. 느낌나게 담아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숙주 숙주도 올리고 네, 숙주도 좀 숙주가 살짝 좀 숨이 덜 죽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확 퍼지지 않게 해주세요. 숙주를. 그래야 더 네. 그렇죠. 이게 씹히는 맛도 이렇게 아 너무 좋은데요, 선생님. 하시고 선생님 우리 호흡 너무 잘 맞는데요, 선생님. 깔끔하게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폼 나면서도 특별합니다. 저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해물 우동 카레 그리고 팽이버섯 김치가 완성 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해물 카레 우동과 팽이버섯 김치를 복습해 볼까요? 해물 카레 우동은 우선 새우와 모시조개를 끓는 물에 넣어 5분 정도 끓여주세요. 조개가 입을 벌리면 새우, 모시조개는 건져내고 청주를 넣어 한 소끔 끓입니다. 그런 다음 고형 카레를 풀고 양파를 넣어 익혀주세요. 양파가 익으면 양배추, 데친 우동면을 넣어 끓입니다. 여기에 삶은 새우, 모시조개, 대파를 넣어 한 소끔 끓인 뒤 간장을 넣어 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숙주를 넣어 살짝 끓인 뒤 그릇에 담으면 해물 카레 우동 완성! 팽이버섯 김치는 먼저 팽이버섯은 밑동을 자른 뒤 가닥가닥 떼어냅니다. 주황 파프리카와 노랑 파프리카는 씨를 도려낸 뒤 가늘게 채를 썰어주세요.
고래 고춧가루, 매실청, 까나리 액젓, 황설탕, 2배 식초, 참기름, 깨소금을 섞어 양념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팽이버섯, 파프리카에 양념을 조물조물 묻혀 그릇에 담으면 팽이버섯 김치 완성! 오늘의 요리, 해물 카레 우동과 팽이버섯 김치로 맛도 영양도 일품인 식탁을 차려보세요. 자, 짧은 시간 내에 아주 폼나는 요리를 만만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재료도 아주 특이한데요. 각종 해물에 우동 국물이 카레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팽이버섯의 새로운 변신이죠. 팽이버섯, 파프리카, 김치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시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 먹기 전에 이렇게 군침을 삼킨. 이야, 향이 일단 카레 싫어하는 분은 없잖아요. 자, 향이 아주 대단합니다. 자. 자, 맛을 볼게요. 숙주 어떻게 아삭아삭하죠? 네. 살아있어. 네. 네. 이 면발 너무 쫄깃쫄깃해. 네. 한번. 탱글탱글하게. 네. 네, 이렇게 면발이 탱글탱글하게 잘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드시고. 양배추랑? 예, 양배추랑 드시고요. 네. 면발이 살아있고요. 도와드릴게요. 예. 네. 그래서 국물을 한번 떠서 드셔보세요. 재료도 하지만 이 맛이 그대로 국물에 다 녹아져 있거든요. 이게 걸쭉하거든요. 그렇죠. 칼국수 국물처럼. 네, 그렇습니다. 아, 선생님 너무 맛있는데요. 아, 이건 남녀노소 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치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드셔보세요. 그래서 팽이버섯은 쫄깃쫄깃, 파프리카는 아삭아삭하게 그렇게 이제 맛이 잘 어우러지게 드시면 됩니다. 사각사각하게. 네. 매콤하고 상큼하고요. 그렇죠. 약간 새콤한 맛도 새콤한 맛도 있고요. 그렇죠. 아주 그 액젓으로 네. 그 깔끔하게 까나리 액젓으로 담으셔가지고 김치 같으면서도 샐러드 같기도 하고 아주 깔끔하게 입안을 정리해주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김은경 선생님과 함께 아주 펌나는 요리 만만하게 만들어봤고요. 내일 이 시간도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담백한 고등어와 부드러운 고구마 줄기의 환상적인 만남. 매콤 칼칼한 양념에 자작하게 졸인 맛깔난 고등어 고구마 줄기 조림과 고소한 들깨 향과 구수한 된장 향이 잘 어우러진 고구마 줄기 볶음. 절대 놓치지 마세요.